때 너 보기 싫어서 혼났다 막 고시점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 욕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는 돈이나 받았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장사도 하고 부동산도 보러 다녔었으니까. 근데 돈 욕심이 없대. 나는 김봉현의 코스염이 싫었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전원 X인가요? 전원 X예요? 아, 코스염이 그렇게 어울렸어요? 아니,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예, 예, 예. 코스염을 길리게 된 네, 네.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몽타지에 코스염을 길리니까 어쩌고 쓴가? 어쩌고 쓴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줘야 되는데. 대본에 보복이 들어오는데. 네, 그런데 그때 뭐 이제 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크게 나가지고 이제 여기 흉터를 좀 가리기 위해서 코스염을 기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조그로 얘기를 드는 겁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올드 팬들이라시면 원년 팬들이시면 다 아는 그 사고. 네, 이게 저는 왜 엑스를 했냐면은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전대병원을 간 게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이게 안타까워서 이 여기 얼굴에 한 300바늘 이상을 꼬매고 이 면도를 못 한다고 따가워서 그 수술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둔섬둔섬 처음에는 나니까 그게 그때 당시는 먼 모습이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수염을 기른다는 게 안타까워서 나는 이걸 엑스를 들은 거예요. 싫었다는 게. 전기리 끝나고 이제 교통사고로 다 거의 뭐 죽었다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314바늘 꼬맨 얼굴인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첫 홈런 칠 때 그때 그 감격을 좀 못 잊죠. 그것도 이, 뭐 삼미 슈퍼스타 이노봉 투수였는데 그리고 그해 저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근데 내 모습이 거울만 보면 싫어요.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에 가서 물 하나 먹는데도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김 선수 함부로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다 알아버리니까 참 이거 이러고 다녔었어요. 코스염 싫어서. 그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제 상처가 좀 아물고 해서 이제 없애버렸는데 내가 먼저 시원하기 전에 김문미 감독이 하, 너 보기 싫어서 혼났다 막 코스염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코스염에서 갑자기 김문용 감독 쪽으로 또 가게 됐어.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해태 타이거즈 팬으로서 그래도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코스염은 김봉현 선수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 같으면 아마 저 매력으로 봐줄 수 있죠. 지금은. 네. 그때 당시에는 코스염이 별로 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예. 가수 김은기가 제 후속타로 그 코스염을 길렀는데. 네. 그 뒤로 제가 제 코스염 얘기가 좀 덜해서 좀 다행입니다. 네. 본인은 근데 그 코스염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네.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짧게 깎아달라고 면도만 안 할 수 없게끔만 막 해달라고 그래도 이 코스염이 새까만 게 보이니까 정말 싫었습니다. 네. 자, 다음 OX입니다. 김성아는 욕심쟁이다. 하나, 둘, 셋. 전원 OX. X가 하나 나왔어. X 하나 나왔어. 예. 왜 아닙니까? 뭐 운동으로서 욕심쟁이? 모든 걸 봤을 때. 아니 나는 이제 성환이 형은 여기 내 1년 선배 여기 두 분 계시지만은 나하고는 뭐 사연이 많지 다른 선배들보다는. 사실 해태 들어오기 전에 동국대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얘가 서울에 올라오면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7일,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집에 와서 자고 그러고 해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욕심보다는 야구 욕심은 있어. 야구 욕심이 야구 욕심은. 우리는 뭐 노테션이잖아요. 5개 이렇게 치고 노테션. 그러면은 성아이를 내가 그래도 제일 이해를 해주니까 한번 들어가서 치면은 7개, 10개까지 가까이 치고 온다고. 종모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지. 미안하지만. 종모는 강주상부 가서 열심히 따로 개인 연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아, 성환이 욕심쟁이라고는 네, 야구 빼놓고는 욕심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성환 전설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방송도 저희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시고 요새. 나보다 더 많아. 방송에 지금 요 직업에 욕심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야구를 떠난 그 다른 그 세계에서 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나이에 어디서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욕심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운동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대부분 봉현이 형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게 그 욕심 있는 걸로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야구의 운동에 대한 욕심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 욕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다 웃으시는데요. 지금. 아니 우리 야구 선수 중에 네. 상한이만큼 부지런한 선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80년대 그 선수 때도 네. 야간 경기 끝나고 아침에 남의 집 들어와요. 와가지고 어디다 저쪽 좀 땅 좀 보고 왔는데요. 그쪽이 괜찮아요. 땅을 보고 다녀요? 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야. 아, 너는 참 잘 살겠다. 우리는 그런 이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는 돈이나 받았지.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장사도 하고 부동산도 보러 다녔었으니까. 이야.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돈 욕심이 없대. 김종모는 예스맨이다. 하나, 둘, 셋. OX반 들어주세요. 아, 예스맨이다? 아니다. 아, 다 아, X. 아, 아, 다 뭔 X.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도 항상 김종모 전설은 굉장히 신사다우시고 아. 또 이미지도 되게 남들에게 다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네. 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 정정당당한 일은 정정당당히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불의에는 제가 저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이 이 왜곡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네. 뭐 이미지가 이제 머리가 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모든 것이 순종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고. 김웅룡 감독이 오다를 타격 고칠 때 오다를 가져가잖아요. 네. 이게 쭉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 이거 되겠냐? 이게 되겠어? 4번에 김봉현 되겠어? 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괜찮습니다. 좀 타격하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 의사를 관철을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관철을 시킨다고요? 아, 그럼요. 나중에 이제 거기 잘못 치면 이제 책임이 가는 거죠. 잠깐 동안에 우리 김수환 선수 그때 코치를 같이 했었어요. 예, 그 이 부분을 여러 쪽으로 알고 있어요. 창단 멤버들 한번 불러서 파티라도 한번 했습니다. 기억에 남아든 팬들과의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짬뽕 먹고 그게 홈런을 쳤다고. 네. 이놈 갖고 짬뽕 사 먹고.